죽겠어. 아, 저 때문에. 자, 이게 국수가 뜨면 다 익은 겁니다. 이 국수가 잘 됐나 좀 먹어보자, 돼. 아, 꼬시고 맛있어. 야. 메밀의 담백함에는 칼칼한 양념장이 필수죠. 메밀국수에 갓김치, 양념닭, 들깨가루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메밀 비빔국수. 되게 맛있어요. 고다 고다. 그건 뭐예요? 이거요? 네, 이렇게 기름 찍기라고 이렇게 기름 소두에 이렇게 문대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골고루 이게 퍼지기 위해서. 가운데 다 퍼지죠. 얇게 부칠수록 명품 메밀전이랍니다. 그게 먹든지 이거 어머니 해주면 그냥 서울 다 먹으려고 그냥 평안 되면 금방 먹어서 먹고 이래서 그냥 옛날에 그 기름이 지금이 낫긴 낫네. 아까랑 물도 묻었어. 평창군 마평리에는 하늘과 가까운 약초밭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풀밭 같지만 귀한 약재들이랍니다. 이게 이제 수국차의 그 산수국. 이게 지금 수국차 만든 산수국에. 산수국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학질에 처방합니다. 이게 독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헛개나무는 간에 좋지만 얘는 이제 이 신경통 뭐 류마티즘 뭐 이런데 이 근데 땅두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게 이거예요. 독활의 새수는 데치거나 무쳐먹고 뿌리는 두통이나 중풍 등의 약으로 쓰지요. 이렇게 선인장 종류인데 실은 이제 천년초. 이제 여기 겨울에 영하 30도가 돼도 얘네들은 안 죽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봄만 되면 또 빨딱 일어나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굳센 기운이 사람들에게 약이 되나 봅니다. 그냥 뭐 유기농 자연식으로 있는 그대로 지형을 이용해서 심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 뭐 비료 같은 거 거의 뭐 안 쓰고 그냥 퇴비 같은 거 주면서. 이 엄나무도 있고. 도시 생활 정리하고 마평리에 자리 잡은 지 11년. 700꽂이에서 키우는 약초는 부부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줬습니다. 산수국 가지를 잘라 얌전히 뉘어놓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일반 당을 설탕을 못 먹는데 이것은 설탕 대신 천연당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좋은 차. 그 처음에는 뭉그러지더라고. 안 돼서 이게 너무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산수국 큰 잎만 곱게 쪄서 한 장씩 말아 놓으면 잎말차. 말린 잎 똑똑 잘라 차로 마십니다. 이건 좀 더 달다, 야. 고단한 하루 일과를 산수국차로 정리하고 나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몸도 이 뜨뜻한 게 들어가니까 좀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좀 그래요. 약초밭에 밤은 더 일찍 찾아옵니다.